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네, 거룩에 대하여 우리 말씀 수요일부터 봤죠. 수요일부터 거룩에 대하여 네, 거룩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거룩에 대하여 첫 번째 소제목이 거룩의 두 가지 종류였죠. 거룩의 두 가지 종류. 거룩의 두 가지 종류요. 첫 번째 거룩은 우리가 예수님 피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그래서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있죠.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렇죠? 사단의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거룩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삶의 거룩인데, 이첫 번째 거룩, 첫 번째 이 거룩의 두 가지 종류를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을 마치고 두 번째 거룩을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 아, 죄송합니다. 거룩의 두 가지 종류를 봤고요. 거룩의 두 가지 종류를 봤고, 예, 두 번째 소제목. 두 번째 소제목. 성도의 거룩한 삶을 불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의미인가? 네, 첫 번째 거룩의 두 가지 종류를 마쳤고요. 두 번째 소제목, 성도의 거룩한 삶은 불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의미인가? 네,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봤었죠.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네, 3장 16절에는 중요한 게참 많습니다. 3장 16절에는 자, 우리 고전 3장 16절 우리 17절이요. 라이엄마의 라이엄마 너희가 네, 17절까지요. 자, 너희가 거듭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영혼육 다 성전입니다. 영혼육 다 성전이에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마도 우리 전 인격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실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이 더럽히려고 할 거고, 악한 영이 더럽히려고 할 거고, 그럼 17절에 있잖아요, 17절에. 사탄과 악한 영만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사탄과 악한 영은 당연한 거고, 이 누구든지는 믿는 성도 누구든지, 성도라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스스로,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멸하시리라, 라고 우리가 해석을 정확히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풀면, 말씀을 정확하게 풀면 그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고로 있잖아요. 지금 이 뜻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하면 뭐죠? 쉽게 말하면은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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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 그런데 있잖아요. 17절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23절로 가면 있잖아요. 23절로 가면 가장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나와요. 죄랑 관련된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주님 것이래요. 주님께서 너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고로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은 주님의 자리에 앉는 거니까 우상숭배 죄다. 고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더럽히는 행위는 자살이다.
자, 그런데도 자살하는 성도가 나오는데도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자살한 성도가 있었는데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예배 때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살하면 그 나라 못 갑니다. 막 욕이 날라와요. 막 김 목사 그러면서 막 따지는 소리 들립니다. 유가족들한테서 죄송합니다. 제가 맞아 죽을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이 시간 이후로 결코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이 뛰어 올라와서 멱살을 잡고 막 난리가 나요.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주규트 목사님이 죽음으로 간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으로. 성도가 다 떠나고 하나만 남아도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만 해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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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2장 1절. 호영이 호영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우리 육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 무슨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삶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래요. 삶의 예배를 드리래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래요. 살아가는 게 예배가 되게 하래요.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 머물든 누구랑 얘기를 하든 어디서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라 그 뜻이에요. 삶의 예배자가 되라. 얘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그게 진짜 예배야. 사람들은 공예배만 귀중한 줄 알아. 아니요. 공예배는 1%예요. 99%는 삶의 예배야. 근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하게 드리라.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은 불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마땅합니다. 마땅한 거 있죠? 마땅한 거.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기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그쵸?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신구약 말씀 때문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았는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음은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신령한 제사는요, 이 신령한 제사는 이 뒤에 나오는 이 거룩한 제사장과 상관이 있어요. 신령한 제사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에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 삶의 거룩한 예배다. 삶 가운데 거룩이 묻어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을 불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마땅한 거다, 마땅한 거다.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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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6절.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6절에서, 우리 6절에서 14절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니라. 네, 11절이에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거룩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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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하래요. 12절이에요. 속히 오신대. 속히. 한마디로 이 거룩은요, 한마디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속히 올 테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있잖아요. 거룩이야. 깨어있는 게 거룩이야. 왜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질감을, 하나님과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려면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야 있잖아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람이 거룩해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사람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야 눈물도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도 나는 거야. 사람이 더러우면 눈물 절대 안 나요.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 사람이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응? 자,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뭘로 빨아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응? 예수의 피로. 이 두루마기는 뭐예요? 두루마기는요? 두루마기들인데, 이 두루마기들. 약혼자에게 입힌 옷이에요. 이 두루마기는. 응? 예비 신부에게 입힌 옷이라니까. 그런데 예비복을 입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날마다 빨아야 된다. 때마다 빨아야 돼.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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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다. 근데 뭐라고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예수님 피로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간대. 생명나무에 나간대. 고로 있잖아요. 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거룩한 자가 이 거룩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 우리는 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예수님 피밖에 없다. 예수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악한 형들이 우리가 우리 혀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피야. 보혈이에요. 보혈. 정말 싫어합니다. 예수님 피로 자기 죄를 씻겨달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를 싫어해. 싫어해. 왜요? 씻기니까, 씻기니까, 씻기니까. 자, 이 거룩하래, 거룩. 근데 예수님 피로 늘 회개하는 자가 거룩할 수 있다. 또한 삶 가운데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해라. 예수님 피, 여러분들, 예수님 피로 왜 회개해요?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은 불필요하다? 아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도의 마땅한 바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우리 한교님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고 말자. 저희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왜요? 주님 오시는 날 버림받으니까요. 버림받으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다가 망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를 왜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도 망하니까. 우리도 망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고전 10장은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거듭난 영혼들에게 이런 죄를 범하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한다라는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그래서 가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한 때도 아니고 두 때도 아니고 계속 그 행진을 하게 되면 망하게 돼 있다. 망한다. 돌아서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늠은요, 뭐 영적 가늠도 포함되고 성적 실제적인 육적 가늠도 포함돼요. 계속 가늠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 멈추지 않고 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마땅한 거다. 마땅한 거.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우리 4절이요. 우리 길선이요.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이래, 정욕, 세상 정욕. 세상 정욕 때문에 싸운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살인은 직접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살인.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라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거룩을 두 가지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거룩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서 해결이 돼요. 두 번째 거룩, 이 신약선에서를 보면요. 두 번째 거룩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거룩을 따라서 너희가 주님과 또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사실 간단한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인 이 삶의 거룩을 우리가 논하는 것은
사실 왜 논해야 되냐면 너무나 간단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안 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야 뭐 그렇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구별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구별된 성령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은 계시는데 은사는 사라졌대. 참. 여러분들 은사는요 가지고요 기둥은 성령님이에요. 가지 없는 나무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나무 기둥으로만 계실 것 같아요?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은사가 폐해졌다라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영생이야.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귀신들이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귀신이 대번에 말합니다. 깔보예요, 깔보. 그런 목사는.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 기독교인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과 친하다, 세상의 돈을 즐긴다, 좋아한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벗이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 뭐예요? 사탄과 벗하는 거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걸 즐기는 거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건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을 빼버린다?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을 빼버려요? 아, 이건 참 무지한 거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사탄과 벗되는 거고 사탄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건데 당연히 지옥으로 가지. 그러니까 한번 예수만 믿으면 그 나라 간다는 그 이론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탄이지 뭐 사탄.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머무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또 한 영혼이 살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20분까지...